자, 1623년 3월 14일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조선의 제16대 왕으로 즉위하죠. 이른바 인조 반정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때 새롭게 집권한 인조 정권은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명분을 잘 발표할 필요가 있는데요. 광해군을 폐위시킨 명분이 뭐였을까요? 정답. 네. 폐모살제입니다. 폐모살제. 네.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핍박하고 형제를 잡아 죽였다 그런 거. 그러니까 폐륜을 행했으니까 너는 당신은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폐위시킬 때는 명분을 많이 걸면 걸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거네요. 그런데 그 반정 명분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배명이었어요. 여기서 조선 최악의 위기이자 비극 첫 번째 챕터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 최악의 비극, 그 발단은 쇠퇴하는 명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조선 앞에는 고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고려 왕조 한 500년 동안에 이 중원의 패권국, 황제 국가가 100년쯤 넘으면 수시로 바뀌었어요. 한족이 세웠던 송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다음에 또 그걸 붕괴시킨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또 그걸 또 분기시키고 몽골이 세운 원나라, 그걸 또 몰아내고 다시 한족이 세운 명나라, 이런 식으로 황제 국가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럴 때 고려는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현실적인데요. 그 천자 국가가 망했네. 그럼 누가 새로운 천자 황제국이냐? 중원을 새롭게 장악한 나라가 황제국이지. 이렇게 현실 중심적으로 쉽게 이해를 한 거죠. 속된 말로 황제국 갈아타기 선수였다는 거예요. 아, 고려는 손절이 빨랐다는 거죠. 그렇죠. 손절이 빠르고 현실 적응을 잘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조선인데 그 조선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조선이 등장하기 전 한 24년 전에 드디어 한족이 다시 세운 명나라가 등장해서 결국 몽골을 몰아냅니다. 이 명나라가 왜 특별하냐? 송나라가 망하고도 200여 년 만에 한족이 권토 중래해서 중원을 평정했다. 이거를 그들 말대로 하면은 중원을 깨끗하게 정화했다. 자, 근데 조선은 우리가 아다시피 유교 사회잖아. 특히 유교의 한 계통인 주자학을 국시로 삼다시피 하면서 출발한 조선 왕조였고요. 주자학의 특별한 문명관이 있는데 이게 화이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족이 세우고 유교적인 운명을 잘 발전시킨 나라를 화, 즉 중화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퉁쳐서 이적, 야만, 오랑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지배 엘리트들이 볼 때 야, 정말 몇백 년 만에 한족이 다시 황제국이 됐구나. 이거는 뭔가 something special.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에 막 사대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강대국이라서 사대한 것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한족이 주도하는 유교적 중화 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적통이라는 문명론 차원에서 사대를 한 거예요. 요걸 이해해야 왜 청나라한테 사대 안 했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16세기가 지나가면서 유교적 질서관이 더 강해진 조선인데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16세기가 지나가면서 유교적 질서관이 더 강해진 조선인데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군신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나가면 명나라 황제가 군주가 되고 조선의 황제는 신하 역할을 하는 것, 제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16세기 때 여기에 부자 관계라는 게 추가되죠.
동현 씨, 네. 충을 바탕으로 하는 군신 관계 당연히 유교 사회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또 효를 바탕으로 하는 부자 관계도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네. 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감 잡으시겠어요? 군신은 바뀔 수 있는데 부자는 바뀔 수 없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오, 정답. 오, 오, 아, 이거, 오, 이거.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와. 완벽했어요. 잘 맞췄어요. 두 장. 두 장. 그러니까 이 군신 관계 당연히 중요한데요. 요거는 군주가 군주다워야 내가 신하로서 충성을 바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에서 조건이 붙는다는 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효에 기초한 부자 관계는 핏줄로 타고난 거기 때문에 태어난 직후부터 죽은 다음까지도 그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려 선배들과 달리 조선 후배들이 명총 교체, 황제국이 바뀌는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외교 노선을 펼 수 없었던 이유를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대체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가 바로 조선 왕조의 국시이기도 했고요.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조선 왕조의 국가 정체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 정체성이 조선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요.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그 명나라가 급격하게 쇠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벨업 특강이니까 당시 현실에 맞게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는 후금이 이제 건국해서 만주 일대를 다 장악한 다음이고요. 후금과 명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 한반도가 곧 딱 전선 중간에.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와. 자, 근데 이제 이때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 칙서를 보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외란 때 너희를 도왔듯이 조선에서 군대를 보내서 우리 명나라를 도와 후금과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요 정보를 입수한 후금의 칸 무르와치가 조선에 뭐라고 서신을 보내냐 하면 너희 조선과 우리 후금은 옛날부터 원한을 진 적이 없어. 이 전쟁은 명나라와 우리와의 싸움이야. 너네는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성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다. 최태동 선생님,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건 뭐 광해군의 외교 노선은 너무 중요하죠. 조나단? 중립 외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중립 외교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맞아요. 겁니다. 자, 한번 논리적으로 보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중립을 지키려면 뭐부터 해야 해요? 어, 파병하면 안 되는 파병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조선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파병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국제무대에서 조선의 그런 선택을 뭐로 볼까요? 배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해군의 중립 외교라기보다는 차라리 이중 외교를 펼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4대, 명나라와의 4대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계속 서신 교환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몰래 은밀하게 후금과 우호적인 대화를 추구한 게 광해군의 외교 노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중 외교를 해야 되겠다 전략을 짜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거죠. 신하들의 말을 따라가다가 후금이 침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잡혀간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잡혀가지 않고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그 방어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광해군은 이렇게 이중 외교처럼 하다가 마지막에는 명나라 황제의 징병 칙서를 아예 대놓고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친후금 정책으로 기웁니다. 와. 그러니까 신료들의 눈에는 광해군의 외교 노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름 아닌 임금이란 자가 말이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의는커녕 불의이고 정의로운 것이기는커녕 사악한 것이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이 나라 조선을 바로 세울 것이오. 재원 씨, 광해군이 이런 외교 노선을 펼치던 상황에서 그 왕위에 오른 인조는 어떤 외교 노선을 펼치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조 반정에 대한 명분 자체가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라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조선이 원래대로 했던 명나라를 사대하고 명나라를 충성하는 외교 노선을 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여기서 조선 최악의 비극 두 번째 챕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후금의 첫 번째 조선 침공이 발생하는데요. 이른바 정묘호란이 발발한 겁니다. 최태성 선생님, 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묘호란의 원인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정묘호란의 원인은 이렇게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친명배경. 인조 정권은 이 반정 명분을 앞세워가지고 명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후금을 배척하는 이 친명배금 정책을 내세우니까 당연히 후금을 자극하는 거죠. 자, 그런데 크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침공한 장본인인 후금 내부의 어떤 사정을 봐야지. 후금 사정은 안 보고 조선이 외교 노선을 바꿨으니까 침공을 했네. 우리가 패했네.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우리가 잘못일 수 있죠. 약간 좀 기분 이상해집니다. 네. 해서 최근에는 후금 내부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게 또 새로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묘호란이 발생한 그 타이밍이 언제냐. 타이밍에 주목한 연구가 한 개 나왔는데요. 한번 특강 노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묘호란으로부터 약 9년 전인 1618년. 후금 쪽에서 보면 서쪽에는 명이 있고 남쪽 압록강 밑에는 조선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르하치가 이끌던 후금도 이런 지정학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후금 내부에서는 명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자 조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이 깊어졌고 후금 지도부 내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다이샨이 있고 홍타이즈가 있는데 다이샨의 생각은 이거예요. 조선을 동시에 또 치면 우리는 양쪽에서 전쟁을 치러야 한다. 바빠. 이거는 병법에서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홍타이즈는 뭐냐면은 조선은 군사력이 약해. 그러니까 빨리 조선부터 평정해 놓고 명나라와의 싸움에 올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다이샨의 의견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누르하치가 후금의 칸으로 있는 동안에 후금이 조선을 침공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조가 반정을 통해서 강력한 친명 노선으로 돌아온 건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인조 반정 일어난 다음부터 정묘호란 발생에까지 4, 5년 동안에 후금과 조선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후금이 압력을 가해오지 않으니까. 맞아요. 후금의 모든 신경은 명나라한테 가 있어. 자, 그런데 정묘호란이 발발하기 불과 석 달 전인 1626년 9월 30일 누르하치가 사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새로 즉위한 칸이 누구일까요? 다이샨이었어야 되는데 홍타이즈가. 아, 그 홍타이즈. 이거는 뭐 너무 뻔한 질문이죠. 자, 그럼 봅시다 이제. 홍타이즈는 계승전쟁에서 승리하고 끝내 즉위했지만 자기 아버지 누르하치에 비해서 보면 아직 강력하게 신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왕을 한번 해보셨던 네. 우리 재원 씨께서 네. 네. 비록 적국이지만 홍타이즈의 심리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외부로 이제 돌리는 거죠. 맞아. 근데 이제 그때 홍타이즈가 그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 있었어요.
조선 침략.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렇게 홍타이지가 칸이 된 직후 1627년 1월 그 홍타이지가 조선 원정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서부전선에 있던 후금 군대가 6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중에 3만 명을 조선을 침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1월 13일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서 우주성을 함락시켜버립니다. 계속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후금군은 1월 23일 평양까지 도착합니다. 와, 아, 빠르다. 자, 이렇게 조선의 방어선이 거듭해서 뚫립니다. 결국 인조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죠. 바로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바로 이때 후금군은 조선에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딴딴딴 친구 할래? 와, 친구. 그러니까 침략은 했지만 친구 하려고 침략한 거였어 이런 느낌으로. 싸우고 나서 네. 야 이게 서로. 야 그래. 아, 정답입니다. 아, 정답이야. 아, 정확해야 되는데. 야. 아, 정확하게. 야, 정확하게. 당시 그 후금의 요구를 직접 들으신 우리 인조 재원 씨께서 말씀해 주시죠. 명나라하고 국교를 이제 단절하고 그다음에 후금하고 형제를 맺자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오랑캐국이었던 후금을 형으로 조선이 아우로. 아 그것도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그러니까 말만 화친이지 힘센 애가 나타나서 동현 씨 같은 사람이 이제 조나단 씨한테 야 우리 형제하자 이러면은 사실 조나단 씨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잖아요. 아 그거 예시가 아니라 현실이라서 예시 예시 얘기해줘. 예시 예. 현실이라서 예시. 자 그런데 최태도 선생님 네. 이런 조건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오랑캐와의 화친은 어불성설이었어. 이제 우린 저들에 맞서 끝까지 항전해야 할 것이오. 바로 척화. 후금에 맞서 끝까지 싸우자는 이 척화론이 거세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척화와 대립하는 의견이 전쟁을 피하고 화해하거나 평화롭게 지내자고 주장했던 주화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경으로 공부했던 명과 조선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명과 조선의 군부 신자 관계는 영원해야 하는 불변의 진리이자 기본 원리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척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후금과의 강화를 오랑캐에 대한 실질적인 항복으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나라와 우리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이라면 참 할 수 없는 일이죠. 야. 그러니까 화친하자고 주장한 신하들은 전부 참수해버리자 이런 극단적인 상소까지 올립니다. 당시 이런 주전론, 주화론 한복판에 있었던 인조였던 재원 씨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 연기했던 게 생각나는데 진짜 인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전쟁의 양상이 후금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실 주화를 외치는 게 사실 맞는데 여론 전체가 척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조가 주화를 외치게 되면 광해군처럼 끌어져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자리가 위험하잖아요. 맞네. 그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변명을 하죠. 어떤? 진짜 화친하려는 게 아니고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하나의 임기응변의 계책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 이제 늘어놓게 됩니다. 그렇죠. 인조도 당연히 화친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친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기막힌 상황이죠. 마침 이때 뜻밖에도 후금이 한 발 물러나서 조선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새로 내세웁니다.